우연히들 연우입니다. 여러분, 이제 완연한 봄이에요. 나가보니까 파릇파릇하고 꽃도 많이 피었더라고요. 이렇게 좀 날씨가 생기가 돋으니까 제가 진짜 파워 집순인데 뭔가 밖에 나갈 궁리를 계속하게 되더라고요. 저는 무엇보다 올해는 진짜 페스티벌을 많이 다녀보고 싶거든요. 작년에 못 갔던 막 재즈 페스티벌 이런 것도 가볼 생각이에요. 여튼 이제 봄 날씨니까 봄옷 같은 거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. 근데 요즘 고물가 시대라 확실히 가성비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더라고요. 직책, 제작 맛집으로 옷들도 골라왔고요. 그리고 오늘은 제가 아우터랑 하의랑 블라우스, 니트 진짜 골고루 준비했는데 여러분 정말 가성비 난리난 진짜 예쁜 템들이거든요. 그럼 첫 번째로 일단 입고 있는 블라우스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. 얘는 메이비베이비 제작 라인 디어리스트 블라우스고요. 딱 보자마자 고민할 틈도 없이 그냥 바로 구매를 했어요. 일단 이 세일러 카라가 어찌 보면 되게 귀염귀염해지고 유치해지기도 쉬운데 유치한 느낌 없이 그냥 되게 캐주얼하게 입기가 예쁠 것 같은 그런 크기감이더라고요. 아니나 다를까 입어보니까 적당한 이 세일러 카라에다가 딱 포인트가 되는 이 레드 자수. 제가 원래 브랜드 로고가 이렇게 딱 박혀있는 거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냥 레드 자수에다가 약간 필기체가 귀여워 보여가지고 이 정도는 괜찮다 했습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들부들한 그런 블라우스 소재예요.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야들야들 탄탄한 블라우스라기보다는 뭔가 부들부들해가지고 살짝 텁텁한 것 같기도 한 그런 두께감이 좀 느껴지는 블라우스 제품이에요. 그래서 그냥 딱 입었을 때 되게 탄탄하게 핏이 잘 나오는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숄더 라인에 이렇게 살짝 셔링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근데 과한 느낌 아니죠?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은 특히나 웬만하면은 바지랑 코디를 하는 거를 추천할게요. 데님도 예쁘고 쇼츠랑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. 오늘 소개해드린 옷들 다 예쁜데 그 중에 이제 저의 MVP는 딱 이 블라우스거든요. 뭐 조만간 뭐 꽃보러 경주나 제주도 가신다면은 이거 꼭 한번 입고 가시라고 정말 추천을 할게요.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요거 팬츠도 같이 코디를 했거든요. 이 친구는 푸른 비기닝에서 구매를 한 쇼츠고요. 사실은 맨투맨 같은 되게 편안하게 입는 스웨트셔츠에다가 그냥 좀 빼꼼? 아기자기하게 입으려고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. 보면은 끝에 이렇게 레이스가 달려있는 게 굉장히 예쁜 포인트거든요. 근데 이게 이 상의를 좀 널널하고 약간 기장감이 긴 제품을 입는 게 나아요. 안 그러면은 되게 그냥 파자마 바지 입은 느낌이어서 안 그래도 이렇게 생긴 잠옷 바지가 있거든요. 그래서 꼭 길다란 기장감 있는 옷이랑 매치를 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. 이렇게 허리 조이는 끈도 있고 가장 좋았던 거는 되게 저렴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바지인데 안에 이렇게 안감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격 대비해서는 되게 퀄리티 좋게 나왔다. 하지만 실밥 좀 이슈가 있어요, 여러분. 그래도 저는 뭐 여름까지 데일리로 되게 잘 입을 수 있는 휘뚤마뚤 귀여운 반바지인 것 같아서 이 제품을 같이 구매를 해봤어요. 이런 무드도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? 그리고 여러분, 데님도 있습니다. 가끔 우리 구독자분들 길에서 마주치면은 특히나 제 바지 고르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제가 지난번에 로빈유에서 구매했던 이 제작 바지 너무 잘 입고 지금도 굉장히 잘 입고 있거든요. 이렇게 쇼핑몰에서 뭔가 하나 바지를 성공을 하면은 바지는 계속 그 쇼핑몰에서 좀 사게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올해 로빈유에 좀 빠져있는 상태고요. 이번에는 이렇게 밝은 컬러의 바지를 구매를 했어요. 컬러감은 지금 딱 카메라에 비춰지는 색감이랑 되게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. 되게 연한 빈티지 블루예요. 지난번 데님처럼 이렇게 워싱 굉장히 밝게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또 되게 예쁘다고 생각이 듭니다.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뒷판에도 워싱이 좀 예쁘다고 생각을 했고요. 이번에 사이즈 숏 스몰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. 길이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긴 한데 키장률 기준으로 했을 때 숏 사이즈가 완전 찰떡이다 약간 이런 기장은 아니에요. 좀 길이감이 남기는 하는데 요즘엔 또 워낙에 또 길이감 살짝 있고 사이즈 살짝 남는 그런 팬츠가 유행이라서 이 정도는 되게 멋스럽게 커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또 이제 SS 시즌에 좀 밝은 컬러 바지 입어보고 싶어서 이것도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. 굉장히 역시나 마음에 들어요. 딱 입었을 때 핏이 좀 스타일리쉬해 보이는 게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마음에 쏙 들었던 블라우스가 있는데 이 친구, 이거는 프롬 비기닝 제품입니다.
지금 보면은 이 친구 딱 되게 에스닉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. 뭐 중간에 이렇게 펀칭 있는 것도 그렇고 넥라인도 되게 라운드인데 답답하게 올라오는 라운드 아니고 살짝 넓게 나오는 라운드예요. 그래서 딱 입었을 때 굉장히 여리여리해 보이고요. 보면은 이렇게 우드 단추예요. 그래서 좀 에스닉한 무드랑 되게 잘 어울리는데 가장 아쉬운 게 진짜 실밥 이슈 대환장 파티입니다. 진짜 실밥이 굉장히 많아요. 제가 실밥 같은 거 신경을 안 쓰는데 그런 제가 이렇게 실밥이 좀 많이 보였다라는 거는 실밥이 되게 많다. 그리고 왔을 때 정말 꾸깃꾸깃해서 와요. 그래서 이거 진짜 열심히 다렸습니다. 그래도 다행인 거는 소재감 자체가 주름 저도 막 미운 소재는 아니에요. 또 스타일 자체도 에스닉하기 때문에. 그래서 이 실밥 같은 거 받으면 진짜 열심히 정리를 해줘야 된다. 이거는 이제 빼놓고 저는 영상 다 찍고 실밥 한번 털어야 돼요. 그리고 요거 얘는 살짝 계절감 조금 미스일 수도 있어가지고 고민 한번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거 추천을 합니다. 얘도 디어리스트 니트고요. 사실은 색감이 너무 귀여워서 아이스크림이 딱 생각나지 않나요? 엑설런트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거 포장지랑 굉장히 색깔이 똑같거든요. 그래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 뭐 어쨌든 니트는 구매하면 이제 좀 있으면은 좀 나중에 겨울이 오잖아요? 그때 꺼내 입을 수 있으니까 제가 입어보고 뭐지? 굉장히 핏이 예쁘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렇게 좀 두께감이 살짝 있고 단단한 니트 같은 경우에는 좀 부해 보이기가 쉽거든요? 근데 이 니트는 이런 와중에 좀 슬림 핏이에요. 그렇다고 해서 막 군살 같은 거 부각시켜주는 그런 슬림 핏이 아니라 되게 똑똑한 게 일단 이 팔, 소매 부분은 약간 넉넉한 통이 있어요. 그래서 웬만한 이 팔뚝은 살짝 커버가 되는 정도인데 옷의 통을 보면요 생각보다 좁게 나왔어요. 막 어벙벙하게 벙벙하게 뜬 옷이 아니라서 이 허리라인 좀 살짝 잡아주고 또 길이감도 포멀한 거에서 약간 한 단 더 긴 느낌? 그런 느낌에다가 살짝 통이 좁다 보니까 이 몸의 라인을 살짝 조금 잡아주고 팔뚝은 부각 안 되게 약간 넉넉한 핏이라서 뭔가 슬림하게 몸을 좀 잡아주는 니트? 그래서 되게 신박했어요, 저는. 거기다가 약간 이렇게 세미 V라인이잖아요. 그래서 이 목선까지 한번 또 드러나면서 여리여리함을 조금 더 극대화해주는 그런 옷이라 요거 되게 잘 나왔다 이 생각이 들어요. 곧 있으면 여름이 갑자기 올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요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. 봄 하면은 딱 이 가디건도 빠질 수가 없어요. 이번에 진짜 가성비 대박 가디건을 발견을 했거든요. 이거 진짜 괜찮아요. 이 친구는 프롬 비기닝 제작 라인이고 아니 가격 대비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. 일단 딱 가디건 자체의 퀄리티가 엄청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. 근데 부들부들하고 되게 쫀쫀하면서 살짝 후들후들한 느낌이 있어요. 여름에 이렇게 겉옷 걸치듯이 입는 거는 진짜 못해요. 딱 봄에만 입을 수 있는 약간 이 털기가 좀 살아있는 그런 가디건입니다. 그 기모 만졌을 때 느껴지는 그 부들부들함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. 일단 어깨 라인 보면은 굉장히 포멀하게 딱 어깨 라인이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요. 그래서 일단 이 상체 부분이 부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폭이 좁은 게 아니거든요, 품이. 그래서 또 약간 여유 핏으로 입을 수가 있는데 여기 넥라인을 한 두 개 정도 풀어주고 입으니까 부한 느낌이 없더라고요. 전 이게 되게 예쁘다고 좀 생각을 했고 원피스 위에다가 하나 걸치기도 괜찮고 화이트 스커트나 뭐 데님 팬츠, 슬랙스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사실 가격대도 굉장히 좋잖아요. 그래서 요거 진짜 갓성비템이다 싶었어요. 뭐 굳이 아쉬운 걸 뽑자면은 워낙에 부들부들하고 약간 이런 소재여서 대충 던져놓으면은 구김이 좀 쉽게 가요. 그러니까 항상 걸어놓는 게 좀 좋을 것 같은 그런 템입니다. 그리고 제가 아우터를 3개를 준비를 했는데 가장 먼저는 오늘 아우터 중에 완전 제가 딱 마음에 드는 요 자켓입니다. 제가 원래도 자켓 코디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1등이었던 것 같아요. 컬러는 네이비 컬러고요. 요거는요 니어웨어 제작 라인인 언유주얼리 자켓인데요 여러분. 제가 입어보자마자 핏이 왜 이렇게 이쁘지? 거의
디자이너 브랜드급의 뭐 디자인과 퀄리티요. 진짜 두말토끼를 잡았는데 가격이 이 정도면 진짜 갓성비다 싶더라고요. 일단 크롭한 기장인데요. 너무 과한 그런 크롭 말고 약간 허리 한 중간 정도? 허리선은 쫙 덥지만은 이 골반까지는 못 가는 약간 그런 크롭 라인이고 이 통 같은 게 살짝 여유 있게 나왔어요. 그래서 바지랑 입었을 때 좀 남는 그 라인이 굉장히 좀 세련되게 전 좀 보이더라고요. 여기다가 이 셔츠 또는 블라우스 입으면 굉장히 답답해 보이더라고요. 이 넥라인 파임이 되게 시원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좀 세련되게 그냥 가벼운 티셔츠 걸치는 거 추천을 하고요. 단추 잠가보니까 살짝 언밸런스하게 옆으로 떨어져요. 그리고 허리라인 보면은 허리라인도 예쁘게 떨어지라고 이런 봉제선이 있더라고요. 조금 아쉬웠던 거는 뭐야 포켓이 없으니까 이건 좀 아쉽긴 했는데 아무래도 또 포켓이 없다 보니까 자켓이 좀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. 앞에서만 봤을 때 예쁜 게 아니라 옆에서 봤을 때도 핏이 툭 예쁘게 딱 떨어지니까 이거 진짜 괜찮다 싶었습니다. 그래서 봄 자켓 진짜 갓성비로 데일리로 세련된 느낌을 입는 거 찾으셨다면은 전 이 친구 좋아요. 진짜 잘 나왔습니다. 두 번째 자켓은 굉장히 좀 캐주얼한 핏으로 입는 거. 얘는 메이비 웨이비 제품이고요. 근데 사실 좀 가볍게 나갈 때는 진짜 편한 옷이 최고잖아요. 그래서 이 친구를 구매를 했고요. 아니 핏이 예쁜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밑에 밴딩이 너무 빡세요. 이 밴딩이 너무 빡세니까 뭔가 오픈해서 입어도 잠궈 입는 것보다는 안 예쁜 느낌? 그래서 얘는 웬만하면은 잠가서 입는 게 되게 예쁘더라고요. 저는 이 친구 원피스 라운드 입어보고 스커트 라운드 입어봤는데 다 잘 어울려요. 그게 좀 매력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넥라인이 이게 약간 올려서 이렇게 좀 답답하게 입는 느낌도 있지만 저는 이게 좀 짧은 편이라 그냥 오픈해서 이렇게 카라 살짝 넓게 펼쳐서 입는 게 잘 어울렸던 것 같고 뭐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보통보통 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소재 같은 거 굉장히 탄탄하고 안에 안감 처리도 정말 깔끔하게 됐어요. 이 짱짱하다고 했던 밴딩마저도 진짜 퀄리티가 좋고 지퍼도요 엄청 되게 잘 올라가거든요. 근데 이 친구도 그 이 지퍼 쪽에 실밥 이슈가 좀 있습니다. 저는 이런 마무리감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 실밥을 생각했을 때 조금 아쉽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컬러감 지금 화이트랑 비교를 하면은 확실히 진짜 확신의 그런 아이보리 놀이끼리한 컬러죠. 저는 뭔가 이런 점퍼 스타일이 막 잘 어울린 것 같진 않은데 평소에 이런 점퍼 스타일 좋아하신다면 이 친구 만족도 굉장히 높을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 아우터는 제가 진짜 저랑 안 어울릴 건 아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한번 골라본 제품인데요. 생각보다 이거 너무 괜찮나? 너무 괜찮은데? 이거 와 이거 우리 우연히들 중에 진짜 마음에 들어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싶더라고요. 그래서 언유주얼리가 제 생각에 예전보다 퀄리티가 훨씬 더 좋아졌더라고요. 이 자켓 보면은 이 가격대에 비해서 훨씬 잘 나온 편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디자이너 브랜드 그냥 그런 가판대에 딱 걸려있어도 이상한 느낌 하나도 없어요. 이 친구 보면은 좀 크롭하면서 살짝 슬림한 핏으로 빠지는 제품이고 위에 이렇게 잠글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. 제가 목이 좀 긴 편이었다면 이걸 진짜 더 찰떡같이 소화를 했을 텐데 이거는 이제 저의 문제라 이 컬러감이 저랑 진짜 잘 어울리는 컬러가 절대 아니거든요. 저한테는 거의 워스트급인데 그런데도 이 정도로 좀 이상한 느낌 없이 잘 어울리는 거는 옷이 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진짜 정말 부들부들한 그런 스웨이드입니다. 스웨이드 자체가 퀄리티가 좋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막 뻑뻑하고 빳빳한 것보다는 이렇게 부들부들한 게 입었을 때도 기분이 좋잖아요. 안에 보면은 이렇게 안감 처리도 다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어서 이거 잘 나왔네 싶더라고요.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성공템이다 싶어서 얘도 같이 이번에 착용을 해봤어요, 여러분. 오늘 정말 특히나 실패템 하나 없이 지금 살벌하게 예뻐가지고 저도 빨리 입고 나들이를 가야 될 것 같은데 갈 데가 없네요.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저는 또 다음에 예쁘고 좋은 제품들 가지고 금방 찾아올게요.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. 안녕.